이번 시간은 페이지 64페이지 20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20. 다음 중 바닥 슬래브와 철골 보관에 발생하는 전단력이 저항하게 해서 설치하는 것은? 자, 커버 플레이트는 뭐였습니까? 프렌즈의 힘 모멘트. 힘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되어주는 것이마다 커버 플레이트였고, 스티프너는 외부의 뭐다? 자구를 방지 목적이었죠. 스티프너는 외부의 자구를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어 커넥터죠. 20번은 이제 3번 시어 커넥터에 대한 설명인데, 시어 커넥터. 시어 커넥터가 바로 전단력을 받기 때문에 뭐다? 전단 연결제라고 했습니다. 전단 연결제. 그래서 시어 커넥터는 뭐 스터드 볼트를 많이 사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턴버클은 인장재를 뭐다? 조이는 기구가 뭐다? 턴버클 개념이고. 그래서 보시고 해서 20번은 4번 개념. 그래서 자, 그리고 뭘 기억한다? 합성보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합성보. 합성보를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골 바닥 철골구의 프렌즈하고 바닥판을 연결해 주는 합성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철골 구조의 플레이트보. 플레이트보는 뭐다? 판보. 플레이트보, 판보. 플레이트보, 판보적인 측면. 그래서 중간 스티프너의 역할은, 스티프너는 뭐라 했겠습니까? 외부인데? 외부 플레이트.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 그러면, 이제 이 스티프너가 우리가 알아둘 거는, 스티프너가 여기가 외부의 자굴 방지죠. 외부 플레이트,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인데, 외부의 자굴 방지입니다. 그러면 외부가 무슨 힘을 분담했죠? 외부가 전단력, 외부가 전단력 저항이잖아요. 전단력이니까. 그러면 스티프는 뭐다? 전단력 보강 개념이 되는 거죠. 전단력 보강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단력 보강 개념상 떼어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판보 플레이트. 자, 판보에서 리벳이나 볼트죠. 프렌지 커버 플레이트 수는 최대가 몇 장? 4장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4장 이하로 하면서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의 단면적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플레이트 거드 판본미래 일반적인 거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겠죠? 춤이 깊은 보의 거동 움직임을 나타낸다. 자, 춤은 뭘 춤이라 했어요? 높이. 그래서 플레이트 거드 판본은 플레이트 후판을 갖다가 용접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프렌지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에서 용접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고리 볼트로 형광되어서 조립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이 형광처럼 어떻게 춤이 높이춤 이걸 춤이라 해죠. 그래서 이 보의 높이를 뭐라 한다? 춤이라 해요. 춤이 높습니다. 춤이 깊은 거동을 나타냅니다. 어때? 특히 숨이 높다 보니까 스티프너를 수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수평으로 된 스티프너도 있다는 게. 수평과 수직 스티프너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저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 안돼 있던가? 대전역은 돼 있나 안돼 있나 보네. 다른 역에서 보면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기차 밑에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엄청 넓게 잡아야 되니까 볼을 놓게 해놓고
중간에다가 스티픈을 수평으로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로 용접이 제작하거나 고력볼트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를, 요번을 용접해도 되고 아니면 형광을 대가지고 있죠? 형광을 대해서 고력볼트로 접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전단이 이은 프렌즈 국부 자구리 지배적이다. 자, 이거는 전단여기에서마다 외부가 국부 자구리 생기는 거지, 프렌즈가 국부 자구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프렌즈는 힘에 대한 저항이죠, 맞죠? 프렌즈는 힘 모멘트를 분담했잖아요. 그래서 전단은 뭐다? 외부가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전단은 외부가 분담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단력이 크면 외부가 뭐가 생긴다? 자구리 생겨. 그래서 그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2번을 대준 거죠, 맞죠? 스티프를 대는 거예요. 2번 스티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린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단 강도는 외부의 폭 두께에 비나 중간 스티프의 간격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 넘겨서 24번. 뭐, 다음 중 철골 기둥의 추각부. 추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을 추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무엇이다? 추각이에요. 추각. 그래서, 보강재료와 거리가 먼것 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데크 플레이트는 대본 나왔죠? 데크 플레이트는 뭐다? 바닥판에 거푸집이었죠. 그래서, 자, 1번 데크 플레이트는 바닥판이었습니다. 데크 플레이트는, 바닥판에 거푸집 용도였어요. 슬래브. 바닥판에 거푸집용 역할로 하는 것이 뭐다? 데크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주각부하고 관련이 없죠? 베이스플레이트나 윙플레이트나 사이드앵글, 그립앵글, 특히 앵커볼트가 있습니다. 주각부 하면 무슨 볼트? 앵커볼트를 기억하십시오. 앵커볼트. 자, 앵커볼트는 기초 콘크리트에 미리 볼트를 매입을 해 놓은 볼트입니다. 그래야지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고 위에는 무엇이다? 저거잖아요. 철골이잖아요. 그두 개를 접합할 수 있는 볼트를 미리 매입해 놓은 것을 앵커 볼트라 해요. 모르면 저걸 연상하시면 돼. 앵커 볼트는 신호등의 밑에 볼트 생각하시면 돼. 신호등은 철골이고 밑에는 콘크리트잖아요. 연결되는 게 앵커볼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자, 이 철골 용접부 비파괴 검사법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종류를 고르는,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놈 새끼들이 초음파 탐상법을 직접 들어가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걸 먼저 내야 되는데 반대로 내세요. 특성을 먼저 낸 게. 근데 시험은 의외로 쉬웠어요. 초음파하면 여러분들 내부 결함에 사용합니까? 표면 결함 사용합니까? 아, 여기 상처 났는데 초음파 보고 그래요. 얼굴에 여기 초음파. 그거 생각하시네. 그래서 이제 방사선 투과법하고 초음파 탐 침투사 자기분말 탐상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그 반발 경도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발 경도법은, 여기 2번의 반발 경도법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측정하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 측정하는 시험인데, 비파괴 시험인데,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 시험입니다. 압축강도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으로서 슈미트 햄머 가지고 합니다. 반발 경도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기존 건축물, 기존 구조물의 압축강도를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인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사할 때는요, 공시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공시체를 만들, 높이 30cm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 양생시켜가지고, 28일 양생시켜가지고, 수분 양생해가지고, 현재, 실험을 실제 파괴의 강도 측정해요, 보통은. 그런데 이 반발 경도법은 기존 건물이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안전한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반발 경도법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종류 기억하십시오. 종류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종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6번에 다음 강구조 바닥 시스템으로 적합한 게 있죠? 자, 플랫슬래브는 무량판 구조였죠? 맞죠? 철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였고, 와플 슬래브가 뭐다? 이방향 장선 슬래브. 이방향 장선 슬래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 슬래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을 자르면 이런 상태예요. 보통 슬래브는. 이런 슬래브인데, 장선 슬래브가 밑에 장선이 있는 게, 그럼 장선 슬래브는 이렇게 된 게, 밑에 일정한 간격 장선이 나오는 거예요. 보보다 작은. 장선 개념이 이렇게 나와. 이것이 장선 슬래브예요. 이걸 장선이라고 해요. 원래 마룬을 공사할 때 밑에 대어주는 목재가 장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선이고, 그러면 장선 슬래브는 한쪽으로 장선이 가는 거예요. 이걸 장선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방향은 양방향으로 장선이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향 슬래브. 그럼 여러분들, 무량판 구조하고 워플 슬래브나 장선 슬래브보다 무량판 구조가 층높이를 낮출 수 있겠죠. 조금 단어 더.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슬래브는 무량판 구조였죠? 요거는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면 뭐다? 1번 플랫 슬래브고,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면 뭐다? 플레이트 슬래브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합성 슬래브가 바로 합성 보이죠? 합성 슬래브가 철근 철골 구조, 강구조신. 강구조가 뭐라 했겠습니까? 철골 구조를 강구조라 해요. 강구조가 철골 구조예요, 강구조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철골 부재의 각 부재에 사용되는 접합 방법을 옳지 않는 것. 자, 기초 콘크리트와 베이스 플레이트는 앵크 볼트로 조립을 하죠. 그래서 미리 콘크리트, 자, 기초 콘크리트에 미 매입해 놓은 볼트가 무슨 볼트? 앵커 볼트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은 고장력 볼트 접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3번에 뭐 해놨으면 기둥과 보는 뭐 한다? 예. 기둥과 보는 용접으로 합니다. 이거는 용접으로 갑니다. 용접. 용접 접합으로 갑니다. 용접. 그리고 보아 보는 고장력 볼트. 근데 작은 보건 고장력 볼트 할때 5번은 그런데 주의할 거 5다스네. 외부만 합니다. 외부. 이거는 프렌즈는 안 합니다. 작은 보 있죠? 작은 보는요. 외부만 합니다. 외부. 그러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 주는 게 작은 보잖아요.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니까, 뭐만? 외부만 접합을 해줍니다. 외부만. 클립앵글 딱 대놓고 그냥 외부만 접합해 줍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8번 문제. 자, 내하 피복. 내하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강제면에 이제 들뜬 녹이나 이런 기름 이런 것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를 해 주시고, 그
그다음에 이번에 네아 제조업체에서 자 건장상에 따라서 노출된 시멘트의 네아제를 양생해서 조기 건조를 방지해. 빨리 건조되면 안 돼. 균열 가니까. 그다음에 품질공법의 검사의 경우 시공 후에 해야 돼. 체까지 뭐다? 시공 전에 할 수가 없죠. 품질은 시공 후에. 자 두께나 비중을 코어를 채취해서 측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뚫어가 측정한다는 코어가 뚫는 거 아닙니까? 옛날 영화 중에 코어 있었죠. 지구 중심 뚫고 내려가는 거. 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자 4번에 불합격의 경우는 뒷품체 재시공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상대 습도가 요거는 주의합시오. 그래서 이제 상대 습도 요거는 70% 초과의 기준이 됩니다. 네아 피복제 내부에 강제가 지속적으로 자 우리가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해줘야 되는 습도 기준은 70% 초과 기준이 됩니다. 초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하십시오. 습도가 70%입니다. 유일하게. 그럼 우리가 뭐 작업을 중지해야 된 습도는 기본은 뭐다? 85% 기준이었고, 실란트 작업만 90%고, 요거는, 도장을 중지하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다?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거. 그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69페이지 보시면 조적조입니다. 자, 조적조는,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최근에 종합변호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 그래서 조적조가 한 문제가 나오면 올해도 종합이에요. 한 문제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오면 들려집니다. 그런데 한 문제가 나오면 올해도 종합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벽돌 구조하고 뭐다? 블록 구조 종합편 나와요. 한 문제가 냈을 때. 그러면 두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문제는 벽돌 구조, 한 문제는 블록 구조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자, 그럼 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하고 20회하고 21회는 답을 벽돌 구조에서 유도시킨다 했는데 올해는 한 문제가 나온 블록 구조에서 아마 답을 유도시킬 수 있어요? 벽돌하고 블록 구조.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뭐 하나만 공부하면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를 어떻게 다 공부해야 돼. 자, 종합 문제로 아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은 간단히 알아두시고 방열 방음을 목적으로 한 것은 경량벽돌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 이형벽돌 4번 이형벽돌 있죠? 이형벽돌은 형태가 다른 벽돌이잖아요. 맞죠? 이형은 특수 부위 쓰는 거예요. 이형벽돌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된다는 특뭐 이형은 형상이 다른 게 뭐다? 이형입니다. 이형. 그리고 포도형 벽돌 있죠. 이게 도로 포장용에 사용되는 거예요. 도로 포장용에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도로 포장용 중에서 포도입니다. 포도형 벽돌. 자, 그리고 2번은 알아두세요. 자, 내력벽으로 사용하는 벽돌 재료의 중요한 물리적 시험. 쉽게 물리적 시험이 뭐다? 품질 시험이 되게 품질 시험. 그러면 항상 이걸 돌려야죠. 벽돌의 강도는 무슨 강도? 압축 강도라 했죠. 벽돌의 강도는 압축 강도고, 우리가 모르타르 강도와 부착 강도라 했죠. 그러면 압축 강도 시험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압축 강도가 크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밀실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밀실하니까 흡수율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벽돌이라는 것은 압축 강도가 크면서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압축 시험하고 흡수율 시험이 나오면 됩니다. 벽돌은 이두 가지가 이거 테스트예요. 벽돌은 이두 가지 시험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그걸 항상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 문제 보시면, 모르타르 및 줄눈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 1번 개념, 뭐, 시험에 자주 언급됐던 거죠.
자, 모르타르 본인이 줄눈 아닙니까? 그래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준은 몇 미리? 10미리. 자, 모르타르는 항상 줄눈 나오면 표준은 10미리가 기본이에요. 10mm고요. 저것만 주의하면 된다 했죠. 무슨 벽돌? 내하 벽돌. 내하 벽돌은 요거는 6mm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내하 벽돌은. 자, 그리고 막힌 줄눈은 세로 줄눈을 위아래가 막히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막힌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치장 줄눈 바를 경우, 자, 벽돌 쌓기 3시간 경과 후에 시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치장 줄눈. 자, 치장 줄눈을 하게 되면, 줄눈 파기를 해야 된다겠죠? 줄눈 파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줄눈, 모르타르가 뭐다? 굳기 전에 하면 되죠?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하시면 돼요. 굳기 전에 하면 되는데, 자, 이겁니다. 자, 붉은 벽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붉은 벽돌 이렇게 쌓아서 여기 붉은 벽돌인데, 그럼 붉은 벽돌 쌓을 때 모르타르가 있겠죠? 모르타르. 그러면 표준은 몇 미리라 했어요? 10미리. 10미리 간격 띄워서, 자, 모르타르 쌓았어. 보기 싫게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흘러나와요.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무슨 파기를 한다? 줄눈 파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파요. 파내는 거야. 파내고 새로운 줄눈을 공사를 합니다. 보기 좋게. 방수도 될 겸. 백화현상 안 생기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치장 줄눈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새로 다져 넣는 거야. 그럼 이게 치장 줄눈 깊이가 됩니다. 치장 줄눈 깊이는 얼마로 한다? 6mm. 이게 이제 치장 줄눈 깊이고요. 치장 줄눈 깊이는 6mm로 하는 거예요. 6mm.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이것이 치장 보기 좋게 처리하는 게 치장. 그러면 벽돌이 노출이 될때 치장 줄눈이 더 가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어져. 보통 주의할 것이 타일에 치장 줄눈 할때 있죠? 그때 줄눈 파기 시기는 있었죠?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을 파야 되지만, 벽돌을, 블록에서는 그 규정이 없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이 굳기 전에 파시면 되는 거예요. 좀 주의하십시오. 타일하고 좀 주의하면 된다. 타일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후죠?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하는 게 타일에서는 줄눈 파기 시기가 이렇게 됩니다.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명심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어떤 처음 물을 넣고 비 모르타르는 몇 시간? 2시간. 그리고 그라우트는 1시간이겠어요.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자 벽돌 구조의 치장 줄눈 종류에 옳지 않은 것. 자 그게 통줄로는 치장 줄눈 아니죠? 치장 줄눈은 생긴 형상이죠. 생긴 형상에 따라서 되는 거고 통줄로는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되게 처리하는 게 뭐다? 통줄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죠. 특히 밑에 치장줄눈 종류가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다. 그래서 빗줄눈이 구조적이나 방습상 어떻게 가장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줄눈이 시공상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평줄눈이에요. 간단히 봐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치장줄눈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겠죠? 그래서 1번 벽면에 벽돌 벽면에 의장제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치장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장 줄눈을 바를 경우 줄눈 모르 굳기 전에 줄눈 파기가 이루어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치양줄로는 벽돌 벽면 청소 정리하고 공사 시에 지장이 없는 빠른 실내에 빈틈없이 바르면 되고요. 근데 치양줄의 깊이는 몇 미터? 6mm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요 6mm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구조적 방습상 가장 유리한 것은 뭐다? 빗줄눈입니다. 빗줄눈. 빗줄눈이 구조적 방습상 가장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 빗줄눈은 어떻게 하는 게 빗줄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6번. 벽돌벽에 실린 하중이 널리 골고루 퍼져 전달하도록 세로 줄눈이 아래 위가 통하지 않도록 엇갈리게 한 것이 무슨 줄눈? 막힌 줄눈이었어요. 막힌 줄눈. 자, 통줄눈은 이걸 했겠죠? 통줄눈의 세로 줄눈이 뭐다? 일 직선상인 거. 그러면 통줄눈을 공사하면 하중이 어떻게 집중된다 했겠죠? 통줄눈 하면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기 이렇게 하면. 이게 통줄눈이에요. 그래서 타일은 뭘로 하고 있다? 타일 보면 역시 타일 부착했을 때다 통으로 해놨죠. 통으로 해놔야지 보기 좋아요. 치장 개념이니까 힘의 전달 개념이 아니잖아요, 타일이. 근데 벽돌벽은 벽이 하중을 분담해야 돼. 단독주택에서 있죠. 그 벽돌벽이 힘을 분담해야 돼요. 벽돌이 힘을 분담 못하면요, 누가 분담해요? 주택은 그 벽돌벽이 힘을 분담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줄로? 막힌 줄로 나게. 통줄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통줄로 하면? 통줄로 하면? 넘어져요. 그래도 저기, 원장님이 책을 썼는데, 통줄로 쌓고 계시더라고. 좀 이따 넘어가더라고. 내가 시설계는 수업을 들어서 막힌 줄로 살 건데, 내가. 실제 요새는 통줄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짐 싣고 운반해 갈때 있죠? 뭐할때 항상 어떻게? 책 그대로 사면 돼안 돼? 넘어가요. 자, 그리고 거기 길이 쌓기는 이 길이라 했죠? 이게 보면 길이 쌓기. 그다음 이게 뭐다? 마구리 쌓기. 보기. 이게 세워 쌓기. 이게 엽세워 쌓기입니다. 엽세워 쌓기 어디서 엽세워 쌓기 합니까? 배웠는데 어디서 합니까? 창대 쌓기 할때 엽세우는데 약간 경사지기 쌓는다 했죠? 자,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서 7번 벽돌 쌓기. 자, 벽돌 쌓기는 7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만 딱딱 잡아놓으면 돼. 또 문제 외우고 가면 안 돼요. 7번은 예를 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벽돌 쌓기 특징에서 영식 쌓기 하면 항상 기억하겠죠? 밑에 해설 보면서 생각해놔. 영식 쌓기는 한 켠은 길이 그다음 켠 마구리로 번갈아 계속 쌓는데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해서 모서리에다 2호 토막하고 뭘 썼다? 반절을 쓴 거야. 2호 토막과 반절을 기억하시고 마구리 쌓기 해서. 그리고 얘는 통줄눈 발생 안 한다. 그래서 구조로 가장 튼튼한 쌓기는 무슨 쌓기? 영식 쌓기가 기억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란식 쌓기. 하란식 쌓기는 거의 영식 쌓기와 동일하게 쌓되 얘는 길이 쌓기 위해서 7호 토막을 이용했죠? 7호 토막을 사용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게 무슨 쌓기? 하란식, 네덜란드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서리가 견고하다 했죠? 모서리가 튼튼한 것은 무슨 쌓기? 하란식 쌓기였고. 그 다음에, 불식 쌓기는 한 캐에서 길이와 마구리를 번갈아 쌓는다 했죠? 그런데 문제가 부분적으로 뭐가 생긴다? 통줄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해진다, 강해진다? 약해져요.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는 좀 취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 좋은 데 사는 거다. 의장, 치장적 개념 사는 데 많이 사요. 부식사기는. 그리고 미식사기는 이거라겠죠? 자, 우리가 이겁니다. 뒷면은요, 벽을 쌓는데 두 개로 쌓는 거예요. 이게 뒷면이고, 이게 전면이라 보면요. 이게 뒷면 벽제. 이 뒷면 벽제는 영식사기로 하는 거예요. 영식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치장 벽돌 쌓기 하는 거야. 붉은 벽돌로. 치장 벽돌 쌓기로 하는데, 자, 그래서 다섯 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단면이고요. 우리가 이쪽에서 보는 거야. 여기가 전면이야. 전면인데, 여기서 눈으로 보는데, 그러면 길이 쌓기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 쌓기. 여기 벽은 요거죠. 두께는. 이게 보이면. 벽을 바라봤을 때 이게 보이면 벽체 두께 여기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섯 켜는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다섯 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한 거야. 그럼 마구리가 보이면 벽 두께 이리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여기 이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려 쌓은 거예요. 그럼 이 치장 벽돌을 뒤에 시멘트 벽돌인 영식쌓기에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다섯 켜 정도는 길이로 쌓다가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뒷벽에 맞물려 쌓는 게 무슨 쌓기? 미식쌓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는 거예요. 길이 쌓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단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해서, 예, 마구리 쌓기로 해가지고 아까 했죠. 길이, 마구리 이런 거는 벽돌 벽면을 바라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이게? 길이가 보이면 길이 쌓기, 마구리가 보이면 마구리 쌓기. 세워서 쌓으면 세워 쌓기. 엽세워 쌓으면 엽세워 쌓기입니다.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7번은 4번 틀렸죠. 통줄눈이 생기지 않는다. OX, X. 통줄눈 생깁니다. 자, 8번. 자,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영시상의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다겠어요? 튼튼한 건 영시. 그리고, 하란식은 벽돌 쌓기 가장, 모서리가 견고한 뭐다? 하란식 맞고, 그 다음에, 벽돌료 벽지 강도에, 자, 벽돌의 인장 강도, 흰 강도가 영향을 미친다겠어? OX? 자, 벽돌은 무슨 강도라 했죠? 압축 강도예요. 벽돌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압축 강도예요. 압축 강도. 그래서 벽돌 물리적 시험할 때 무슨 시험한다? 품질 시험? 압축 시험하고 흡수율 시험한다. 그지?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벽체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가장 중요한 목적마다 방습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내하 벽돌은 물축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물축임은 이걸 기억하면 된다겠죠? 벽돌의 물축임 개념에서는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충분히 보석 물축임이네.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해주면 돼. 하루 전에. 하루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시멘트 벽돌은 쌓기, 시멘트가 콘크리트라 했죠?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쌓기 직전에 물축임 하지 않는다 했죠? 물축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쌓기 직전에 물축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하 벽돌은 물축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하 벽돌은 우리가 왜 물축임을 안 한다 했어요? 내하 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로 쌓는 게 아니라 했죠.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니기 때문에 물축임 이유는 이겁니다. 모르타르의 수분을 벽돌이 흡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미리 물축임 하는 거예요. 모르타르의
구착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벽돌이 물을 흡수해 버리면 자기가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1번 내륙별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60제곱 넘는 2층 건물의 1층 내륙 벽 두께는 190mm가 되면 2층은 얇아야 되죠. 그래서 60제곱에 넘을 때의 최소 벽 두께가 190mm거든. 그런데 60제곱에다 이하일 때는 150mm가 최소 두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번의 1번 지문상 1층 벽의 두께는 2층 벽이 190mm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2층 건물을 지었잖아요. 1층, 2층이니까 2층 벽이 19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1층 벽은 얘보다 두꺼워야 되죠? 190보다. 290mm가 돼야 돼요. 290m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2번 영농 쌓기는 벽돌면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게 뭐다? 영농. 그래서 장식 쌓기가 뭐 대표 두 가지가 있죠. 구멍하면 영농 쌓기를 기억하시오. 구멍은 영농 쌓기. 영농 쌓기 기억하고, 그다음에 45도 경사가 주어지면 경사지게 나오면 이거는 얼마다? 음모쌓기. 이거는 음모쌓기고 구분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에 내륙부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죠. 그리고 내륙벽 길이는 몇 메다 이하로 하라 했어요? 10메다 이하로 한다. 그리고 4번에 자 영식쌓기는 자, 모서리 부분의 반절이나 뭐다? 2호 토막을 통해 통유리 생기지 않도록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식은 무슨 토막? 7호 토막. 항상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 벽돌벽지의 강도 이용 요소로서 벽돌 자체의 강도는 무슨 강도? 압축 강도라 했죠. 그리고 쌓기 방법, 쌓기 작업의 정밀도 또는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 이런 게 영향을 줍니다.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넘겨서, 그래서 그 내력벽에 대해서 해놓은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번에 2층 건물의 2층 내력벽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몇 메다 이하로 해야 된다? 4m를 넘을 수 없다. 그럼 뭐다? 4m 이하로 하라. 이게 내력벽에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는 10m. 둘러싸인 바닥 부분의 면적은 얼마? 80이었고. 4번은 공부해 놓으세요. 토압을 받는 부분의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이 2.5m 이하일 때는 뭐는 가능하다? 벽돌조는 할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벽돌조 예외 규정은 있다. 자, 그리고 10번에 자 알아두실 것 조적조에서 대림벽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대림벽은 뭐라 했어요?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륙벽이라 했죠. 또는 이웃하는 내륙벽이라 했어요. 교차하는 내륙벽을 대림벽이라고 합니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륙벽이라 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이게 시방서에도 용어가 들어와 있어요. 알아두세요. 대림벽. 제발 마주보고 있는 벽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0번, 11번. 다음 벽돌의 줄눈 너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줄눈은 조건 안 주어진 몇 미리? 10미리. 근데 무슨 벽돌은? 내하 벽돌은 6mm가 표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번. 자, 벽돌조 건물에서, 자, 벽돌조 건물에서
병양이 무엇이냐? 자, 병양에 대해서 봅니다. 자, 백의 향이죠? 자, 병양은, 자, 내력벽 길이 총 합계를 갖다가,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계산해서,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둘러서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병양 개념이 됩니다. 병양. 그리고, 그 13번, 다음 중 벽돌조 벽지 뚫기 결정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자, 벽돌, 자, 내력벽 뚫기 결정 요인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내력벽 뚫기. 자, 결정 요인이 법에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벽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벽의 길이. 그리고 벽의 높이. 벽의 높이가 영향을 주고. 보통 벽 높이, 벽돌조는 20분의 1 이상 두께가 돼준대요. 블록조는 16분의 1 이상. 그리고, 자, 층별이 영향을, 1층이야, 2층이야. 층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에,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이 영향을 줍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법에서 이네 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이 이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거 가지고 한번 지문 언급을 했던 게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60제곱 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3번에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 있죠?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벽체의 두께를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해당돼요. 근데 벽체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조적 벽체를 보강하는데 불필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칸막이 벽을 내력벽으로 삼으면 튼튼해지죠. 보강이죠. 그리고 2번 벽체의 하중을 경과하는 개구부를 많이 설치한다. 쉽게 조적조는 개구부가 증가되면 약해져요. 조적조는 개구가 많아지면 약해지고 최대한마다 벽이 많아야지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부축벽에 부칭 기둥 설치해주면 되고 벽량을 증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벽체 두께 증가. 하여튼, 보강이 돼야 돼. 근데, 개구부를 설치하는 건 보강이 아니죠. 개구부를 뚫는 건 보강이 아닙니다.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에 균열에 대해서 해놨는데, 그냥, 해놨긴 해놨고, 설명은 드릴게. 자, 이겁니다. 균열은, 농담 삼아 제가 몇회때 이야기했는데, 균열은 철근 콘크리트로 넘어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 우리가 내던 거고, 벽돌벽의 균열은 계속 내기는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균열은 어디로 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를 잘 봐야 돼, 항상. 아, 벽돌벽 균열 잘안 내. 와, 열심히 외워도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조직조는 요새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문제 패턴이야. 그런데 왜 그러냐? 콘크리트 균열은 너무 많아. 콘크리트 균열은 종류가 너무 많고 조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균열은 대장이 철근 콘크리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균열은 어디서 공부하는 거다? 철근 콘크리트 쪽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전 진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심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할 게 없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거예요. 깨놓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깨놓고. 쉽게 출제하는 분도요. 쉽게 다양성인데 폭넓은 데서 내겠어요. 협소한 데서 내겠어요. 그걸 기억하면 내기 편한 데서 내지. 그렇게 콩크리트 균열 쪽이 자꾸 철근 콩크리트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16번. 조적 공사의 조절 줄눈. 자, 조절 줄눈이라는 것은, 자, 균열 방지 목적으로 대해주는 게 뭐다? 조절 줄눈이에요. 그러면 쉽게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 어떤 접하는 부위, 변하는 부위에 설치한다래 보면 돼요. 뭐다? 접하는 부위나 변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게 조절 줄눈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뭐가 일정한 데는 설치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축 줄눈이든 조절 줄눈은 일정한 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균열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것은 변하는 거, 맞죠? 접하는 부분, 이런 데 설치하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이겁니다. 창이나 출입구 상하 있죠? 이런 데는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벽돌벽 뭐다? 중앙 부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벽돌벽 중앙 부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17번 개구부 쌓기. 자, 개구부 쌓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벽돌조 건물의 개구부의 아치를 사용하는 주 목적은 인장력을 뭐다? 압축력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아치는 이거였죠. 아치하면 기억할게. 힘의 전달을 뭘로 한다? 압축력.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하는 거예요.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하는 게 아치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벽은 아까 했죠? 직각으로 이웃다, 교차하는 뭐다? 내력벽을 대림벽이라고 하고, 조적조 개부 상부를 지지하고 상부의 하중을 벽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인방보고, 인방. 그래서 인방보가, 자, 이거 있죠? 이렇게 있어요. 개구부가 있을 때, 자, 개구부 상부를 가로질렀죠?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에 설치해서 상부의 하중이 내려오면 이걸 좌우 벽으로 힘을 분산해 줘야 되죠. 좌우벽으로. 이것이 인방보고. 그래서 인방보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어? 주의할 점이 그 밑에 보신 인방보 해놨지? 1.8m가 넘으면 뭘로 해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 해야 돼. 이 기준이. 여기 1.8m를 넘게 되면 넘게 되면 뭘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이때 철근은 어디에 배근한다? 하부에 배근하래. 이게 이 하부에 배근하고, 이때 좌우벽의 지지는 얼마 이상 해준다? 시방서 기준상, 시방서상 좌우벽에 200mm 이상 지지가 되면 돼. 200mm 이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꼭 공부해 두십시오. 그리고, 뭐, 인방보는 단순 지지로 본다, 고정지지로 본다, 단순 지지라 해서 벽돌벽이 얹힌 상태입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번에, 자, 조접조 개부 상부를 보강하기 위한 인방보에 대한 설명 옳지 않겠죠? 인방은 양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해주면 되고, 이때 2번 개구포 1.8m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철근콩 인방은 철근을 어디에 배근한다? 하부 쪽, 하부 쪽에 배근해야 돼. 상부 쪽에 하면 안 돼. 그리고 4번 인방보는 단순 지지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건축시공 표준 시방서상 인방부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거. 인방보는 도면 공사 시 정한 바가 없으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나 아니면
기성 콘크리트 부재료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인방부의 형상 치수 및 품질 제조 방법은 도면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되겠고요. 인방부는 좌우 벽이 얼마 이상 해준다? 블록에 200mm 이상 물려줘야 돼. 200mm 이상 물려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5번에 좌우 벽체의 공간 쌓기를 할때 콘크리트 공간이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이나 철판을 등으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0번 보시면, 벽돌벽에, 자, 가로 홈파기를 할 때, 그 깊이, 홈파기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해요. 홈파기는 왜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 뭐 해야 됩니까? 주는 거, 전선이나 이런 거 있죠? 전선이나 이런 배관 있죠? 배관을 갖다 매설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자, 벽돌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벽돌에. 그래서 벽돌에 이제 홈파기를 해서 전선이나 배관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겁니다. 이런 철근 콘크리트는 어떻게 할까요? 미리 안에다 넣어놔야 돼요. 콘크리트 닫을 전에. 맞아? 저기 기둥이잖아.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는데, 여기 콘센트 있죠? 맞아? 저 뒤에도 기둥에 콘센트 있잖아. 그러면 여기, 아이, 뚫어가 어떻게 나와? 그럼 미리 뭐다? 전선 다 넣어놓자. 안에 넣고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고. 그런데, 조적전이죠? 안에 넣을 수가 없잖아. 어떤 기술자가 넣어요? 벽돌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 먼저 벽지 쌓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홈을 파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홈팔 때 삼삼하게 파면 돼. 3자가 들어가면 돼. 3분의 1, 3m 이렇게 들어가면 돼. 가로홈파기가,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가로홈파기가 더 위험해요. 구조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벽을 팔 때, 가로 팔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벽이 이렇게 두께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벽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팔 수가 있고, 이렇게 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세로로 파면 요거만큼 힘을 전달 못 하는 거예요. 가로로 파면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면적이 넓어집니다. 힘을 못 받는 면적이. 위에서 힘을, 벽이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로로 파기에 더 위험해요. 그 제한을 두는 거예요. 3m 이하로 하고 3분의 1 이하로 하라 이거예요. 위험하니까. 요걸 해두시고. 그 다음에 21번 벽돌 공사 문제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